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타 버라이어티 MC를 맡은 블라삐의 지코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주원업이 블라삐! 안녕하세요, 블라삐입니다. 네, 블라삐가 더스타를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네. 아, 지금까지 더스타 인터뷰 저 소문으로만 듣던 엄청난 인터뷰인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테이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더스타 버라이어티 인터뷰 블라삐가 블라삐에게 헐. 네. 제자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이거 baby. Yeah, yeah. 자꾸 누가 제 얘기를 하나 밝히고 나오네. Excellent baby. 먼저 저희 태희 씨. 는 네. 어떤 분에게 상장을 수여하실 계획이에요? 네? 경군이요? 네. 상명은 갑상이고요. 갑상. 네, 갑상을 밥상 한 분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위 사람은 평소 너무 말라 안쓰러워 보일 때가 많은 관계로 이 밥상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튼튼해지라는 의미에서 이 상장을 수여함. 2014년 8월 11일 블락기 이태일.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본인이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이런가요? 아니 저는 네. 건강한데요. 네. 근데 왜 자꾸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소개해서 청년분은 네. 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빼는 건데 네. 여러분들 너무 안쓰러워하신다면 금방 찔 수 있어요. 아, 금방 쪄드릴게요. 네. 비디오나 뭐 찍을 때 자기가 살을 찌고 싶다고 몸을 키운다고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그 첫반 하기 이틀 전부터 농구를 하러 가자고 저한테 원래 저 혼자 하는데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먹은 거였어. 일단 그래도 얼굴 사는 좀 빼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입상을 선물하고 정답! 아, 그 밑상의 그 배우가 저인가요? 입상을 수여하는데 블락비 우지호 군에게 입상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네. 나에게 적은 다투와 잔소리 괴롭힘 하극상 그리고 사툰머리 실종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나를 괴롭힘에 공로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재우씨! 네. 제가 반론할 게 있는데 아 이건 웃자고 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기 전에 네.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네. 제가 제대로 이제 해명 들어가면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주면 되나요? 네, 순서대로 가지고 이건 이제 아. 상장 끼 부인상 일명 끼돌이상 블락비 피오 위 사람은 팬 포함 모든 여자에게 쉼없이 끼를 부리고 다녔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14년 8월 11일 블락비 2번.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 끼돌이의 끼를 받으셨나요? 고개를 끄덕. 지금 이 현장에서 한 두 명 정도 제보가 들고 싶을 것 같아요. 휴 씨 뭔가 반론할 그런 여지가 있나요? 반론보다 제가 네. 워낙 밝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네. 해가지고 뭐 끼라고 얘기하기보다 뭔가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끼죠. 네, 이제 지금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끼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비범군에게 칼 각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위치에 카메라에 포착되어도 흔들림 없고 칼 같은 각도를 칼 같은 각도를 고수하였음에 그 끈기와 노련함이 가상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비범 씨가 하는 그 엔딩 할 때 칼 같은 각도를 그 유건 씨가 정확히 묘사할 줄 알거든요. 자, 한번 보이시죠. 저희가 이런 춤이 있습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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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박경 씨. 진짜 라피 이태. 21세기 활력남상. 활력남상. 활력남. 스태미나 알죠?
이 사람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남들이 탐내는 승모근을 가지고 있으며 항시 본인 건강만을 챙김으로 본인 건강만을 아 멤버들에 대한 그런 건강은 전혀 누가 뭘 하든 아 이런 거죠. 일주일 전에 그 몰래 영양제를 숨겨놓고 먹더라고 숙소에서 혹시나 누가 먹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 상황이구나. 근데 뭐 활력남이니까. 네. 활력남이니까요. 혹시 그 운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최근에? 네? MC의 진행을 무시하는 대결이 있어요. 재미를 느끼지 않는 운동이 그때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범군. 네. 가장 성실한 부지런상. 이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지런하게 스케줄을 수행함과 동시에 매번 시간 약속을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지켰기에 이상점을 수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그 좀 죄책감 어린 눈빛이 동공이 가장 동공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 나 왜 쳐다봐? 나 왜 쳐다봐? 웃지 마세요. 매우 웃고 계세요. 네. 아, 이쪽이지? 네. 자. 웃지 마세요. 그러면 피오군. 잘생김상 해서 저희 재호 형한테 내 잘생긴 얼굴을 우리 팀의 비주얼을 올려줘서 이상장을 수여함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알고 의미 없다. 저희가 항상 재호 형을 막 알고 의미 없다. 엊그제 재호 형이 앞머리를 따고 제가 앞머리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가 앞머리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호 형이 앞머리를 까면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내려 잘생겼는데 형은 진짜 더 잘생겼는데 아주 까졌으면 좋겠어요. 재호군이 지금 브라필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혹시 요즘엔 솔직히 내가 더 낫다 뭐라고 이제 뭐 생각이 되시는 분 있나요? 경영이랑 재호형이랑 네. 그 숙소에서 네. 장동건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더 닮았다고. 현장에서 한번 해보자. 싸우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입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어. 뭔가 느낌이 봐봐. 내가 졌어. 이쪽은 약간 이쪽은 타조고 개구리인데? 데이브 아세요? 데이브? 아니 그만 좀 해. 똑같이 생겼네. 이미 드릴까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재우 씨도 많이 아시죠? 네, 아 근데 네. 이번 인터뷰는 굉장히 짧고 그리고 재밌어서 네.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오 씨는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소감 한 말씀 하시다면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브라피가 헐로 돌아왔으면요 저희 헐 지금 이번 동안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브라피도 예뻐해 주시길 더욱 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브라피 계속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 무대와 신선한 곡들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스타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Do you wanna be BLACKPINK? 감사합니다.